초록색 실 있는 거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얘도 매직용으로 시작합니다. 손가락에 감아서 빼서 쓰는 거랑 똑같은 방법이긴 한데요. 지금 우린 계속 쓰던 대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여기서 처음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한 번만 감아서 쓰셔도 돼요. 한 번만 감아서 쓰시면 조이실 때는 한 번에 쫙 조여지니까 한 번만 감으셔도 되고요. 그래도 조금 풀리는 게 싫다? 나는 그냥 원래대로 두번 감아서 하고 싶다 하시면 두번 감으셔도 되고요. 차이점은 뭐냐면 한 번만 감으시면 조이는 거는 편한데 나중에 이 앞에 조였던 부분이 좀잘 풀려요. 그러니까 이 구멍이 점점 커질 수가 있어요. 솜 넣고 막 이럴 때 그럴 수가 있어서 이왕이면 어차피 습관 들여야 되는 거면 두번 감는 걸로 하시는 게 나으시겠죠? 두번 감아서 이렇게. 얘는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얘를 잡으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손가락 아래로. 지금 보시면 이번에는 처음에는 아까 딸기 만들 때 6코, 1단에 6코였는데 지금 1단 한번 세 보시면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5개인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대로 그대로 넣고, 손가락으로 만든 고리 안에 넣고, 실 걸어서. 하나 빼고, 실 걸어서 다시 한번 빼주시면 얘가 기둥코. 지금 도안에 보시면 동그랗게 표시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빼서 하셔도 되고 그대로 그냥 끼고 하셔도 되고요. 손가락으로 만든 고리 안에 바늘 넣어주시고요.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우리 이제 했었으니까 아시니까 해주시면 되겠죠? 빼서 하실 경우는 이쪽 실하고 이쪽 실하고 두 개를 한꺼번에 다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구멍이 조그맣게 남게끔 그래야 힘이 있어서 이 실을 뺄 때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시고 다시 손 떼시고 하나 빼신 다음에 손 떼시고 다시 한번 잡아서 짧게 잡아서 이렇게 바늘 빼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고리 안에 넣을 때손 한번 살짝 들어서 바늘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하나 빼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꽉 흔들리지 않게. 처음 하실 때그 부분을 헷갈려 하셔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4개 만들어졌고요. 한코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개. 우리가 필요한 건 5개. 셀 때는 이 바늘이 걸려 있는 고리 빼고 아래쪽에 동글동글 생긴 거 2, 3, 4, 5개. 이렇게 그 아래쪽으로 세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당겨볼게요. 실끝을 오른손으로는 내가 떠놓은 부분 잡고 실끝을 왼손으로 잡고 쭉 당겨보니까 딸려오는 아이가 있어요. 얘는 느슨하게 있는 애고 얘는 느슨하게 있는 애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딸려오던 애를 이쪽으로 방향은 이 아래쪽에 요거 실끝 있는 쪽에 그쪽에서 당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느슨했던 애가 팽팽해지고 이 팽팽해지고 있던 아이가 다시 느슨해진 걸 보이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실끝을 다시 한번 쭉 당겨버리면 이렇게 조여진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은 실끝을 당겨서 딸려오던 아이를 실끝 방향 쪽에서 쭉쭉 실을 빼내면 위쪽에 느슨해던 아이가 다시 다 빨려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남은 아이는 실끝을 당겨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니까 점이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빼뜨기. 빼뜨기는 아까 해보셨죠? 지금 첫 번째 코 여기인 거가 알겠는데, 모르겠다. 나는 처음이라 모르겠는데 하시면, 얘 빼고, 바늘 걸려있는 고리 빼고, 뒤로 세시면 되겠죠? 둘, 셋, 넷, 다섯. 아, 얘가 첫 번째 코구나. 알겠으면 여기다가 바늘 딱 끼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빼뜨기는 실 걸어서, 아까 끝에 해보셨죠? 실 걸어서 한 번에 다쏙 뺀다 그래서 빼뜨기예요. 이렇게. 완전한 원을 만드는 거죠? 동그랗게.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기둥코 하나 세워주시고요. 기둥코는 실 걸어서 그대로 빼주시면 됩니다. 기둥코 세우고 한 자리에 두 개씩 다시 코 늘리는 표시가 있네요. 그럼 그거는 이제 알겠네. 나 이제 뜰수 있겠다 하시면 그냥 그대로 뜨시면 돼요. 한 자리에 두 개씩 같은 자리에 한번더 짧은뜨기. 다음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같은 자리에 한번더 이렇게 코를 늘려주면 되고요. 해서 두 개씩 떠주시면 됩니다. 코 눌리는 거는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해서 다 왔어요. 근데 다 왔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지금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아래쪽에서 빼뜨기 했던 부분, 빼뜨기 한 코랑 기둥 코랑 얘네는 짧은 뜨기에서 기둥 코는 코로 치지 않기 때문에 아래쪽에 빼뜨기 한 코, 그리고 기둥 코 하나 두개 빼고 세 번째가 첫 번째 코가 되는데요. 이 부분 되게 헷갈려 하시거든요. 처음에 하시면 잘 모르겠다 하시면 지금 우리가 어차피 열 코를 만든 거니까 얘 빼고 뒤로 세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얘가 첫 번째 코가 되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그거는 뭐 다른 영상을 보시면 영상에 그 코, 기둥 코 세울 때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두 단만 딱 뜨면 되는 거라서 지금 그냥 뒤로 열코 세서 그냥 딱첫 번째 코 찾으셔서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도 빼뜨기. 이렇게 해서 2단 원까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꼭지 잎사귀 부분을 만들 건데요. 거기 보시면 지금 동글동글동글하게 세로로 세워져 있는 부분이 사슬코가 될 거예요. 사슬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기둥코까지 해서 여섯 개를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떠보도록 할게요. 그냥 실 걸어서 빼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 이게 지금 한 코예요. 둘, 얘 밑으로 지금 코 생기는 거 보이시죠? 하나, 두개 생긴 거 보이시죠?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중에 얘는 빼고 그 아래쪽에 하나는 기둥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얘 기둥코는 빼고 그 다음 거, 그러니까 우리 만들어 놓은 걸로는 하나, 두 번째 기둥코 하나 빼고 그 다음 코에다가 바늘을 넣을 거예요. 바늘을 넣을 때는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위쪽에 가운데로 넣어서 반 코만 잡을 거예요. 위쪽 줄 하나만 반 코만 잡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우선은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짧은 뜨기 실 걸어서 하나 빼고. 실 걸어서 두개 빼고 짧은 뜨기 뜨시면 되고 그 다음에 T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 긴뜨기라고 부르고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실을 먼저 걸어줄 거예요. 지금 그냥 있는 상태에서 실을 먼저 감아주세요. 바늘에. 지금 바늘에 실이 두개 걸려있죠. 그냥 그 상태에서 다음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그것도 반 코만 잡습니다. 동그란 원으로 만들어진 거 가운데다가 그러니까 바늘을 넣어서 반 코만 잡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실 걸어서 하나 빼고 바늘에 실이 지금 3개 걸려있죠? 이 상태에서 실 걸어서 한 번에 쏙다 빼면 T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긴뜨기. 이따 또 같이 해볼 거니까 모르시겠으면 다시 한번 뒤로 돌려서 보시면 되고요. 같이 한번 계속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코세 번째 보니까 T자 모양의 줄이 하나가 있어요. 줄이 하나, 그러니까 실을 한번 감는다 그래서 그거는 한길 긴뜨기. 그게 줄이 두 개가 있으면 실을 두번 감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줄이 세 개가 있으면 세 번을 감으면 돼요. 근데 지금 한번 감아져 있으니까 줄이 하나만 있으니까 한 번만 감아주시면 됩니다. 한길 긴뜨기를 뜰 건데요. 긴뜨기 뜨는 거랑 같은데 긴뜨기는 실 감아서 바늘 넣고 하나 빼고 다 빼고 했었죠. 한길 긴뜨기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다음 코에다 바늘 넣어주세요. 그러면 지금 바늘에 실이 3개 걸려있죠? 실 걸어서 3개 중에 하나만 통과시켜서 빼주세요. 그럼 다시 실이 3개 걸려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 걸어서 2개 통과시켜주시고요. 그럼 바늘에 실이 2개 걸려있습니다. 이번에는 실 걸어서 2개 다 빼주세요. 이렇게가 한길긴뜨기.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가 지금 세 개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코에 실 걸어서 먼저 실 걸어주시고요. 다음 코에다가 바늘 넣고요. 바늘 넣으시고 동그란 거 가운데다 바늘 넣어서 위쪽 한 줄만 잡았습니다. 넣고 실 걸어서 하나 빼고 실 걸어서 두개 빼고 실 걸어서 두개 빼고.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바늘에 실을 한번 걸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다음 코, 마지막 코가 되겠네요. 마지막 코에다 바늘 넣고 실 걸어서 하나 빼고 실 걸어서 두개 빼고 실 걸어서 두개 빼고 이렇게가 한길긴뜨기 지금 다 됐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첫 번째 우리가 그냥 사슬로 떴던 거라 요 앞에 코가 살아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작게 하나, 두 번째. 두 번째에 가서 빼뜨기라 해요. 점으로 표시된 거 있죠? 점으로 표시된 건 빼뜨기고, 빼뜨기는 바늘 두 번째 코에다 바늘 집어넣고 실 걸어서 한 번에 쏙다 빼는 거가 빼뜨기. 요렇게 잎사귀가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기둥코 포함 사슬뜨기 6개, 셋, 넷, 다섯, 6개 떠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코는 기둥코이기 때문에 얘는 뜨는 거가 아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코에다가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짧은뜨기. 짧은뜨기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뜨기 이제 너무 잘 아시죠? 실 걸어서 하나 빼고, 실 걸어서 두개 빼고. 이제 이거는 알겠다. 그럼 T자는 다시 뭐라 그랬죠? 긴뜨기. 긴뜨기는 다음 코에다가 집어넣고, 실 건 다음에 다음 코에다가 바늘 집어 넣으시고요. 제가 잠깐만요. 뜨는 거를 하나, 둘, 셋. 세개 떴고, 넷, 다섯, 여섯 개 뜨고, 첫 번째 코에다가, 그러니까 기둥코 빼고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긴뜨기는 실 걸어서 다음 코에다 바늘 집어넣고 짧은뜨기랑 하는 방식은 다른데 중간에 실을 한번 걸었다는 게 다른 겁니다. 실 걸어서 하나 빼고 바늘에 실이 세개 걸렸을 때한 번에 쏙다 빼는 거 긴뜨기. 그 다음에 틱자 모양의 줄이 있는 건 한길 긴뜨기라고 부르고요. 마찬가지로 실을 걸어주시고요. 다음 코에다가 바늘 집어넣고 실 걸어서 하나 빼고 실 걸어서 두개 빼고 실 걸어서 두개 빼고 다시 한번 실 걸어주시고요. 다음 코에 들어갑니다. 다음 코에다가 바늘 집어넣고요. 세개 있을 때뭐실 걸어서 하나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늘에 있는 것 중에 몇 개를 통과시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 걸어서 세개 중에 첫 번째 거 하나만 통과시킬 거예요. 바늘에 지금 실 다시 3개 걸려 있습니다. 실 걸어서 바늘에 3개 있는 것 중에 2개만 통과시킬 거예요. 이렇게. 다시 실이 2개 남죠? 실 걸어서 2개 다 통과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 빼고 2개 빼고 2개 빼고. 그게 한길 긴뜨기의 한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 코도 다시 한번 하나 빼고 2개 빼고 2개 빼고. 이렇게 해서 한길 긴뜨기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다시 하나 두 개, 한 코, 두코 넘어가서, 빼뜨기. 쭉, 그냥 한 번에 빼는 빼뜨기 떠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뺀걸 돌아가면서 다섯 개다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마무리하는 부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꼭지, 이파리 네개 떴고요. 마지막 거 같이 한번 마무리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코 이렇게 해서 사슬 6코 떴고요. 한 코는 기둥코, 두 번째 코에다가 바늘 집어넣고 짧은뜨기, 그 다음 코에는 긴뜨기 하시면 되겠죠? 긴뜨기, 긴뜨기하고 그 다음에는 한길 긴뜨기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다시 하나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다시 하나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그리고 두 번째 코에서 빼뜨기 쏙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듭을 짓기 위해서 한번더 그냥 사슬코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보니까 요것도 15에서 20cm 정도 남기고 잘라달라 그러네요. 조금 더 넉넉히 잘라주셔도 돼요. 어차피 딸기 위에 꿰매야 돼서 그래서 실을 남기는 거니까 조금 넉넉히 남겨주셔도 됩니다. 당겨주시면 이렇게 꼭지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솜을 넣고 한번 다는 것까지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이렇게 딸기와 딸기 꼭지까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솜을 넣고 뭐 조립을 해야 되는 부분은 도안의 맨 뒷장 보시면 있고요. 지금 얘는 조금 구멍이 널널하기는 한데 아마 그 원래 실로 떴으면 조금 더 많이 작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솜 넣는 가위를 이용해서 만드시거나 나는 갑자기 이거 솜 넣는 가위 없다? 핀셋이라도 있으시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한단 정도 풀러서 손가락으로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요거는 조금 빵빵할 정도로 솜을 넣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에 보시면 솜가위로 딸기에 솜을 채워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워주시면 돼요. 어차피 뭐 액세서리로 사용하시거나 혹은 그냥 장식용으로 사용하시거나 또 이렇게 만지다 보면 솜이 조금 죽으니까 숨이 죽으니까
그냥 조금 빵빵하게 넣으셔도 돼요. 소금은 조금 넉넉히 들였으니까 빵빵하게 넣으셔도 되고, 그렇다고 너무 빵빵하게 하면 얘네들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뭐든지 좀 적당히 하는 게 조금 필요는 하겠죠. 적당히인데 만졌을 때 조금 더 너무 말랑말랑 하는 정도는 아닌 정도. 조금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이 있으면 넓으면 손으로 넣어주셔도 되고요. 쭉쭉쭉 넣어주셔도 되고, 안 그러시면 솜 넣는 가위로 해서. 얘는 지금 커서 솜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거는 개당 한 2g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넉넉히는 들였으니까 조금 더 넣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해서 얘네 이렇게 넣었으면 솜이 좀 묻어 있기는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냥 테이프로 떼어내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좀 만졌을 때 탄탄하다 하는 정도로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다 넣으셨으면 돗바늘을 이용해서, 얘는 지금 실이 두꺼워서 큰 돗바늘, 귀가 좀큰 걸로 씁니다. 돗바늘에다 실 끼워주시고요. 여기를 조여줘야 돼요. 안 조여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손 빠져나오지 말라고 조여줄게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한코 옆으로 뜨시고, 또 하나 건너서 옆쪽으로 하나 뜨시고, 이런 식으로 시침질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시침질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뭐 솜이 빠져나오던 말던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꼭지로 덮어버릴 거니까 우선은 여기서 솜이 나오지 않게 조여주는 게 중요하니까 쭉 해서 끝까지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다 돌아왔으면 한번 쭉 조여주세요. 당겨서. 당겨서 시침질로 당겨서 조여주시면 되고요. 그냥 얘도 임의로 그냥 한 코, 두코뭐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가로질러 넣으셔도 되고요. 해서 쭉 그냥 조여만 주시면 돼요. 얘는 뭐 예쁘게 해야 된다 이런 거가 없어요. 매듭 지어보도록 할게요. 쭉 해서 당기시면 매듭까지 됐고요. 실은 여기서 짧게 자르면 다시 풀릴 수 있으니까 인형 뜨실 때는 항상 바늘을 깊게 찔러서 넣어서 한번 쑥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나온 거는 잘라주시면 됩니다. 바로 자르지 마세요. 그러면 실이 풀릴 수 있습니다. 물론 얘는 이제 꼭지로 덮어버릴 거니까 상관없는데, 인형 뜨실 때 그렇게 습관을 들이는 게 좋으니까 한번 뒤로 해서 쭉 빼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딸기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 가운데 매직링 할때 우리 실 끝으로 잡았던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 얘는 더 짧게 잘라 주셔도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바짝 자르시면 풀릴 수 있으니까 자르시더라도 조금 실 남겨 주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어차피 얘는 뭐 볼륨감 있어도 상관없어서 이렇게 그냥 감아서 안쪽으로 넣어서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덮어 주시면 돼요. 안쪽 거는 잘라 주셔도 되고,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서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시면 다시 예쁘게 덮어주시고, 가운데가 되게끔 이렇게 덮어주신 다음에 시침핀으로 고정시켜주시면 좋겠죠? 가운데 시침핀으로 먼저 고정을 시켜놓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끝에 당겨서, 너무 당기지 마시고 그냥 쭉 눌렀을 때 가는 부분 끝에 이렇게 하나 집어넣고, 다시 그대로 오각형이 되도록 이렇게 시침핀으로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시침핀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쭉 해서 해놓고, 모양이 오각형으로 이쁘게 나왔는지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돗바늘에다가 다시 이제 긴 줄을 끼고요. 우리가 아까 조금 넉넉히 놨으니까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곳, 실이 걸려 있는 그곳 바로 밑으로 들어갈 겁니다. 바로 밑으로 들어가서요. 이쪽 지금 분홍색으로 꽂혀져 있는 시침핀 아래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뺄게요. 이렇게. 어차피 안쪽에서 빨간색은 안쪽에서 다 조여놨기 때문에 굳이 얘네는 많이 그렇게 고정을 시켜야 될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래쪽에 지금 빨간 부분으로 나왔고요.
위쪽에 지금 도안에 보시면 그림에 있는 그대로 위쪽으로 올려서 초록색 부분에 넣어서 그대로 이렇게 다시 넣으셔도 됩니다. 그럼 넣고 옆쪽으로 빼면 되겠죠? 이쪽으로 빼줄게요. 하나 더 당겨서 넣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대로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 얘는 필요 없겠죠? 이미 이렇게 고정이 됐으니까. 그럼 지금 다시 노란색 시침핀 있는 부분 위쪽에 임의대로 하나 찔러 넣으면 되겠죠? 한코 찔러 넣어서 다시 옆쪽으로 나와서 얘는 빼버리고 노란색 시침핀은 빼고 그대로 빨간색 옆쪽에 잎사귀 있는 부분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네이비로 되어 있는 시침핀 이렇게 위쪽으로 지금 이 빨간색 부분에 되어 있으니까 초록색 부분을 또 하나 임의대로 떠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빼도 되고 얘는 마찬가지로 옆에 부분으로 나오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 코로 쭉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빼주시고 위에다 꽂아서 여기서 넣으실 때는 넣고 초록색 부분 넣고요. 같은 자리로 해주시면 더 티가 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기 하시면 하나 위에다가 윗단에다가 하셔도 상관없고 같은 데 넣으셔도 상관없으시고요.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또 당겨주시고 이렇게 지금 고정이 다 됐죠. 네 개가 이 가운데 것도 필요 없으니까 빼버리고 그럼 마지막 거에는 지금 이렇게 해서 위에서 초록색 부분, 윗부분에서 넣고 같은 코로 들어가서 지금 혹시 모르니까 실 조금 남아 있으면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 지으셔도 됩니다. 많이 안 남기셨으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셔도 얘네가 도망가진 않아요. 떨어지진 않고 그리고 솜도 빠져나오진 않는데 실이 좀 여유 있다 그러면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한번더 시침질 해주시면 돼요. 윗부분에 동그랗게 여기 동그란 부분 따라서 시침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튼튼하게 자리가 잡겠죠? 조금 더 고정이 되겠죠? 해서, 저는 이제 실이 많지 않으니까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마무리 짓는 거는 그냥 임의로 한코 잡아서, 이렇게 해서 매듭 지시고요. 매듭 지시고, 이렇게 해서 매듭 지신 다음에 얘는 뒤로 길게 쭉 빼서 뒤로 길게 쭉 빼서 이렇게 빼서 당기고 짧게 잘라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쏙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초록색이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딸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하면서 흔들렸는데, 카메라를 보면서 하느라 그렇게 됐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드시는 게 30개가 나올 거예요. 30개 만드시면 팩에다가 하나하나하나 깔아서 예쁘게 포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바닥에 스티커 들어 있으니까 스티커도 같이 붙여주시면 딸기 한팩 완성이 되겠습니다. 만드시다가 궁금하신 건 카카오톡에서 코바늘 하나면 돼 친구 찾기로 코바늘 하나면 돼 찾으셔서 친구 추가하시고 문의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네이버 톡톡으로 스토어에서 문의 주셔도 또 답해드리니까 궁금하신 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예쁘게 완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